반갑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관광공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있음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문화관광공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획기적으로 관광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관심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광은 고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관광객이 경상북도에서 편히 머물 수 있고 또 경상북도를 찾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선정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욕심 같아서는 경상북도에서 도움을 청하는 모든 업체에 시설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예산에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선정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많지 않은 그런 예산이지만 잘 활용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업을 종사하는 사장으로서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친절한 경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시설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하드웨어의 변화라면 친절은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시설 환경 개선 잘 하시고 그리고 친절하게 경상북도 관광객을 맞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 현금 개선 사업에 대한 우리 선정되신 업체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업의 선정됨을 먼저 축하드리고 이번 사업에 있어서 작년과 다르게 좀 바뀐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선정된 이 지원 사업에 얼마나 정말 효율적이고 이번 개선을 통해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 제가 드리는 설명에 맞춰서 개선 사업을 하셔야지만이 나중에 정산에 대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고 또 여러분의 업소에 정말 골고루 도움이 돼서 환경 개선을 통한 사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내용은 여러분이 그 화면을 보시면 되고 또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화면을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가이드북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정업체에 대한 공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도 시군별로 공사가 다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 먼저 보조금 승인이 떨어지고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체가 저희 업체가 콜센터에서 지금부터 공사해도 됩니다라고 확정 통보를 해드려야지 그때부터 공사가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확정 통보를 안 받으시고 공사를 하셔가지고 좀 애를 잡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래는 꼭 확정 통보를 우리 콜센터로부터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정업체별로 공사 진행을 이제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반드시 저희 콜센터로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시작 전에, 공사를 하시게 돼도 시작 전에, 현재 개선하기 전에 사진들과, 그 다음에 개선하기 전에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좀 촬영해서 그 영상물하고 함께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공사업체의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진들을
찍어 놓으시고, 그다음 그 공사하는 과정을 과정에 이제 중간 주점쯤 됐을 때 바뀌고 있는 그 공사 현장을 동영상으로 좀 촬영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중간에 보고를 좀 해주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걸 꼭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공사 진행을 마무리하고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실사 조사팀이 투입이 됩니다. 공사에서 아마 조사팀을 꾸려서 투입을 할 계획인데, 그러면 그 공사 전체적인 과정을 확인하고 또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공사가 개선돼서 완료됐는지를 저희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투입이 됐는데 허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그런 게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 되면 이제 보조금도 환수되고 또 고발 조치도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꼭 계획대로 실행을 하셔서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선정 업체의 여섯 번째 보면요.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신 우리 업체별로 완료 보고서를 잘 쓰셔가지고 보고서만 봐도 아 정말 개선 전과 후가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빠짐없이 증거 자료를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사 시작하고 나서 공사 통보를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라고 통보해드리면 그때부터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외식업소와 숙박업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입식공사든 주방공사든 화장실, 뭐 간판, 메뉴판 등 여러분이 확정된, 그 선정되어 있는 그 분야별로 사진들도 한 6장 이상씩 찍어 놓으시고 공사 시작 전후, 그 다음 중간 이렇게 그죠? 찍어 놓으시고 영상 촬영도 그렇게 찍어서 꼭 보유하고 계시고 우리가 달라 할 때마다 주셔야지 된다는 거.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친구를 벽지, 조명, 안내판, 홍보물 등 해당된 부분들에 대한 선정되신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작 전에 먼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들입니다. 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톡의 그 채널을 꼭 반드시 추가를 하셔서 카카오톡으로도 저희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니까 콜센터에 전화만 해서는 아무래도 전화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경우에 콜센터 인원에 아무래도 그 한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분들이 전화 걸려오면은 일시에 빠르게 대응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거 있으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 하는 방법은 카카오톡 상단에 보면 돋보기 모양 있죠? 여기를 카카오톡을 들어가셔서 그 제일 위에 상단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여기 시설 환경 개선 경상북도 2023년도 시설 환경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치면 바로 그 채널이 뜹니다. 그 채널을 가입하시면 바로 창이 열리거든요. 이때부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사진이나 영상물이나 관련된 자료들을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요. 올려주신 방법은 예시 보시면 나오시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좀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셔야지 저희들이 오류 없이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의 지금부터 이제 개선 유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예시를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식시설은 당연히 좌식을 입식으로 바뀔 때만 가능한 내용이니까요. 공사 전후, 공사 중 이렇게 나눠서 공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비교가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를 하시고 입식시설의 범위는 아시겠지만 바닥 철거에서부터 벽체, 뭐 하부 패널이라든지 천정 몰딩이라든지 바닥 타일 뭐 이런 또 천장에 도장을 하실 분들은 도장도 할 수 있고요. 문, 창호, 조명 뭐 이런 것들 도배까지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필요한 부분들 개선해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형 주방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을
이제 폐쇄된 주방으로 했을 때 위생 문제라든지 고객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형 주방을 지향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신 바와 같이 시공 전후로 나눠서 이렇게 확실히 좀 바뀌게 공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공사에 대한 유의사항을 뭐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공사를 하실 때 개방형 주방 그 비용을 가지고 전자제품이라든지 주방짓기 이런 것들은 또 소모품 이런 것들은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되지 않으니까 꼭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개방 공사 전후 그다음 중간에 공사 중일 때 이럴 때를 반드시 기록을 하셔서 증빙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구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구조상 그게 안 될 때는 한 공간 안에 구분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좀 이렇게 확실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공사라면 여러분이 잘 그 규모 있게 비용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청소 도구라든지 집기 소모품류들은 구매를 이 지원금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과 보고를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후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공사에 대한 공사 전의 환경에 대한 사진들과 영상물 공사 중간에 또 사진과 영상 후에 또 사진과 영상 이렇게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간판 교체와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디자인 업체하고 간판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만 재질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그 권고사항을 잘 유의하셔서 보시고 여러분 규모 있게 업소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시군에 옥외 광고물에 관한 어떤 여기 법률 있죠.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 규정에 대해서 준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공사를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꼭 확인하시고 지자체별로 좀 법률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간판 업체한테 해당 여러분이 계신 지자체에 꼭 질의를 해서 신고를 득하고 난 뒤에 부착을 하시도록 사전에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업체분들하고 의논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간판 전 공사를 하기 전에 개선 전의 사진 개선하고 공사하고 있는 사진 부착하고 있는 사진도 좋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완전하게 간판이 부착한 상태의 사진 이렇게 또 영상물까지 그렇게 해서 증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판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외국인들이 관광객으로 왔을 때 편리하게 여러분의 업소에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메뉴판 제작 시에 반드시 저희들이 지정한 로고 그것을 꼭 삽입해서 제작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제외하고 최소한 외국어 2개 이상은 넣어서 제작을 해 주시고 그리고 메뉴 사진도 여러분이 주 메뉴들 있죠. 주 메뉴들을 꼭 보기 쉽게 메뉴명을 읽어보지 않아도 메뉴만 봐도 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메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사랑은 미소로 여기 마크 있죠. 마크를 반드시 기억해서 시작은 미소로 시작은 친절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꼭 기억하셨다가 메뉴판 제작할 때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시공 전후 사진들 전에는 이랬는데 바뀌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공사하는 사진들 반드시 넣어서 그렇게 잘 만들어서 부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메뉴북으로 만드는 분들은 북 안에 그런 걸 삽입하면 되고요. 벽에 붙이는 용은 벽에 붙이는 용대로 그렇게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로고는 어디 있느냐? 우리 그 지정된 웹하드에 거기에 파일이 있으니까 디자인 업체한테 얘기해서 다운 받아서 그렇게 제작을 해서 디자인 하시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빙 로봇 구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빙 로봇을 구매하신다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로봇이 서빙하는 동안에 직원들이 더 고객에게 집중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이런 효과도 있고 또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도 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장을 하는데 구입을 해서 이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할 때 유의사항들은 뭐냐면 서빙 로봇은 렌탈이 아니고 직접 현금으로나 이렇게 직접 구매를 확실하게 해야지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구매라든지 또는 이렇게 렌탈 구매는 불가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구매할 때는 반드시 구매 내역이라든지 견적서 또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첨부가 돼야지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령할 때 그 박스 채로 들어왔을 때 그다음 개봉할 때 이런 사진들과 영상을 반드시 찍어서 기록해 놓으셨다가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걸 보고 최종 승인을 해드린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서빙 로봇을 쓰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서빙 로봇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겠다면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체 선정 개선 유형에 대한 세부 내용인데 숙박업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도 마찬가지로 침구류 개선일 경우에 이렇게 침구류가 시공 전에는 이렇게 흠하고 이렇게 그죠? 좀 이래 헐었고 이렇지만 이렇게 새로 바뀐 것은 이렇게 깨끗한 걸로 바뀌었다는 것을 시공 전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침구류가 도착이 돼서 구매해서 도착되면 이렇게 포장된 상태에서도 한번 찍어주시고 해체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찍어주시고 해서 사진과 영상을 꼭 첨부해 주시고 거기에 또 필요한 여러 리스트라든지 있죠? 구매 내역부터 결제 금액 리스트, 침구류 개봉 전 사진, 그리고 침구류 개봉 후에 객실에서 다 설치한 다음에 사진 이런 것도 꼭 첨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지 개선하기 전과 개선하고 있는 공사하는 사진들, 그 다음에 깨끗하게 개선된 상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영상과 사진을 꼭 찍어 놓으셨다가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서류들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첨부를 해서 주셔야지만이 나중에 정산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류 양식과 정산 서류를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류 양식을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변경사항이 생긴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서류들을 작성해서 저희들 제출하기 위해서 서류 양식이 필요할 때는 네이버에 그 웹하드라고 이렇게 치시면 웹하드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디 보시는 바와 같이 비밀번호를 같이 치고 들어가시면 여기 저희들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각종 서류들이 나옵니다. 이 서류들을 필요한 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작성하셔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견적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또 시공업체가 바뀐 경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출했는 것하고 전혀 변경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고 나중에 완료 보고서와 정산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만 중간에 이런 경우가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제출하는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 제출 서류는 공사에 들어간 모든 지출 내역 거기에 대한 증빙서 이런 것들을 꼭 작성해서 누락이 되면은 저희들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관광서비스 실환경 개선사업 사업 보조금 신청서 정산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콜센터로 전화 주시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전화 주시든 뭐 해서 문의해서 서류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사업 결과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운받아서
음식업이나 숙박업 작성할 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명세표라고 해서 공사비라든지 물품 구입했는 것들 있으면 그런 것들 세부 내용들을 다 기재해서 기재되어 있는 산출 내역으로 그죠?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체 확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이체 확인증 여러분 업주분들의 통장에서 그 거래처 공사하는 업체라든지 거래업체에 이체했는 확인증,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면 카드 결제했을 때 영수증, 그리고 실제로 통장 사본들, 곧 이체했는 내역이 들어가 있는 통장 사본들을 각 한 부씩 제출해 주셔야지만이 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출할 때 은행 간의 거래 아닌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주고받았다든지 봉투에 넣어주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다가 반드시 은행으로 거래, 은행 간 은행으로 이체를 해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신청하는 분들이, 그 업주분들 있죠. 업주분들의 그 사업 등록증, 사본, 그것도 꼭 제출해 주시고, 공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업체별로, 그리고 공사 계약에는 계약서 사본도 한 부, 그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이렇게 해서, 요걸 하나라도 빠지면 저희들이 정산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제출해 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사 전 과정이 담긴 사진과 영상. 전 과정이라는 것은 공사 전의 과정, 중간에 또 한번 촬영하고 찍은 과정, 그 다음에 완료된 상태에 찍은 과정,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들 보고 확실히 구분해서 보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콜센터에 대한 운영 방식은 저희들이 운영 시간은 월화수목금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콜센터 안내번호는 밑에 보내신 바와 같이 1544-6143으로 전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주 업무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것 있으면 연락 주시고, 혹시라도 뭐 이거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의한 방법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죠? 카카오톡은 다 대부분 쓰시니까 카카오톡에 상단에 여기 들어가셔서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고 나서 거기다가 글씨로 2023 경북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하고 치면 그 채널이 뜹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가입을 하시면 바로 그때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주 업무들은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전송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뭘 문의를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지역이나 업체명, 전화번호, 또 공사업체, 뭐 문의 내용 이렇게 좀 정확히 구분해서 보내주셔야지 혼선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출할 때는 이렇게 찍을 때도 입구에서부터 촬영을 하십시오. 바깥에 전경부터 촬영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부터 홀 전체를 찍으시고, 그 다음 주방도 이렇게 촬영하시고, 또 화장실도 이렇게 쭉 촬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간판, 뭐 메뉴판 이렇게 다 찍어주셔야지 저희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영상, 착공하고 있는 공사 영상, 준공 안전하게 이제 완공된 상태의 영상 이렇게 나눠서 보내주실 때는 업체명, 공사 면적, 유형별 공사 내용 이렇게 나눠서 유형별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으셔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혹시라도 이제 문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걸 보시면서 내가 궁금한 건 찾아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도 이렇게 관련된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청 시 접수했던 소주는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일체 반환이 안 된다는 것부터, 그 다음에 사업비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했는데, 이것은 업체가 선정된 우리 업체분들께서 시공업자에게 먼저 선불로 지급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완료된 서류들을 다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산해서 후 지급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조금 지급 금액은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공급가액만 지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환급분으로 여러분이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공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꼭 필요하니까 수기계산서는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로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사에 대한 내용도 역시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것들이니까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이거 외에도 있으면 콜센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혹시라도 변경을 해야 될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과 업체 공사업체 부분끼리만 해결하면 안 되고 공사를 바꾸거나 뭔가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저희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승인을 받으시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니까요. 읽어보시고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으면 문의 주시면 되는데 특히 보조금을 더 높여서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하고 모자란다고 돈이요. 그 다음에 내 이만큼 보조금 필요 없어졌다. 깎아서 좀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 문의를 하시는데 사업비는 높여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만큼 돈이 잘 안 들어가서 돈을 반납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하향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 콜센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로 보이고요. 정산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 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출처, 주소 이렇게 다 쓰시고 그죠? 이렇게 우리한테 제출할 때 저희 회사의 주소입니다. 요 주소로 다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내주실 때 등기로 보내주셔야지 그래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누락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셨다가 하시고요. 그 다음 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이나 의자, 침구류, 물품을 구입할 땐 카드가 가능합니다. 단 공사 진행의 통보 안내 문자를 받고 난 뒤부터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그 전에 사용한 것은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통보를 받고 뭐든지 진행하셔야 되고 물품도 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금 사용은 안 되고요. 직접 뽑아서 현금을 손으로 주는 건 안 되고 통장으로 이체하는 거는 다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납을 해서 바로 돈을 다 공사업체에 안 주고 뭐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총액만 맞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주십시오. 자 그럼 끝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올려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되시라고 지원해 드리는데 이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그 보조금을 정확하게 쓰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써서 그걸 부당하게 이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적발돼서 환수 조치도 당하고 그 다음에 다 나머지 사업비까지 다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발 조치를 하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원래는 정부의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의 허위 사용이라든지 부당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이 지금 내사까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쓰시고 정확하게 쓰시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말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쓰셔서 부당하게 이렇게 문제되는 일은 꼭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되면요 여러분들 제재부과금이라 5배 이상 더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나오죠. 환수금을 기본적으로 하고도 그 환수했는 총액의 허위 청구인 경우는 5배,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는 3배,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2배에 더 부과된 벌금을 맞는다는 걸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부 지원 이런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간 정부 지원이나 이런 지자체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처분 2회 이상 부정이익 합계 3천만 이상 이렇게 되면 명단까지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무가 건물 공사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민원이 들어오고 다른 데서 고발이 들어오고 이래서 현장을 가보면 무가 건물에 정부나 지자체에 보조금을 받아서 수리를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이것도 역시 전액을 환수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지원받아서 공사하는 모든 분야에 무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되돌아보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저희들이 또 고발 조치 당해서 가보면 한 번씩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할 때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없도록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공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이라도 여기 있는 제가 설명한 내용 외에 더 궁금한 것은 일단은 가이드북을 다 저희들이 여러분 업소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 가이드북에 보면 굉장히 소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정독해서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거기 맞춰서 이렇게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래도 또 궁금한 게 또 있을 경우는 저희 콜센터나 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도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업소가 더 좋게 경쟁력 있는 업소로 바뀌고 더 쾌적하게 바뀌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와 정말 경상북도 너무 괜찮다. 이렇게 환경이 좋은 관광지의 어떤 환경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여러분 업소를 또 방문하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